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5월 10월에 어떻게 투자한다 하고 자산 배분을 올렸는데 거기서 30% 정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원래 더 30%는 동적 자산 배분이란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복습 차원에서 제가 어떤 동적 자산 배분을 왜 쓰는지 두 번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더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을 비중을 정합니다. 비중을 정한 다음에 그 비중대로 투자하고 될수록 포트폴리오를 안 바꾸는 전략이 정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더 같은 거였는데, 자, 동적 자산 배분은요, 시장이 좋으면은 최근 제일 많이 오른 위험 자산, 보통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있고요. 시장이 나쁘면은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안전 자산을 주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안전 자산은 보통은 채권이나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놈에 올라타는 거고요. 시장이 나쁘면은 더 이상 주식이나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다 빼버리고 안전 자산으로 도망간다. 이게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최근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위험 자산을, 어떤 안전 자산을,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전략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쓰는 한 전략은요, 채권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채권 동적 자산 배분은 그 파월 노벨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장이 좋으면은 주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 했는데, 이분은 장이 좋으면은 채권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채권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채권 ETF를 사용을 하고요. 상승장에는 그 8개 채권 ETF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되면요, 그 채권들을 다 팔고 현금으로 가는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 8개 채권 ETF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요, 미국 단기 국채, 미국 중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 미국 물가 연동채, 미국 회사채, 미국 하이힐드, 그 국제채권, 개도국채권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거기서 단기는 주로 한 1년에서 3년 그 만기를 의미를 하고요. 미국 중기 국채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의미를 하고, 미국 장기 국채는 보통은 20년 이상 국채를 의미를 합니다. 만기 기준으로요. 물가 연동채라는 거는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그만큼 그 투자자들한테 주는 이자와 원금을 그 높여주는 그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채랑 하이힐드는 둘 다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회사채는 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의 채권이고, 미국 하이힐드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회사의 채권이고요. 즉 국제채권은 미국 채권이 아닌 채권들이고, 개도국 채권은 말 그대로 개도국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8개 ETF를 가지고 이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제일로 많이 오른 세놈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3개 ETF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놈이 뭐 7% 올랐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오케이, 그럼 걔는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 놈이 3% 올랐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놈은 -5% 떨어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 두 개 ETF는 투자를 해요. 각각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ETF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그 가장 많이 오른 ETF 중에서 3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손실이 났잖아. 우리는 최근 6개월 동안에 손실이 난 이런 ETF는 투자하지 않고 그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 ETF에 각각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연봉리수익이 한 8% 정도 나왔고, 최대 손실 MDD도 9% 정도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인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5% 이상 잃은 사례가 별로 없죠. 최근 50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입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5% 이상 깨졌고요. 그것만 봐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원래 채권은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채권이라는 것이 만기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 약속한 기간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자, 20년 만기 채권인데 20년 후에 제가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그 원금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높다라고 하면은 제가 20년 후에 받는 1000불이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면은 20년 후에 받는 1000불도 그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것도 결국 약속한 금액,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약속한 원금과 이자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2022년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 금리가 0.5에서 10%까지 갔는데 자, 이때 미국 장기 국채 TLT는 40% 떨어졌습니다. 완전 박살이 났어요. 뭐 주식 못지않게 박살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ETF들도 다른 채권 ETF들도 깨질 때는 상당히 많이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 30% 이상 깨진 채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최근에 잘 나가는 채권만 매수를 하고 최근에 잘 나가는 채권이 없으면 전부를 현금으로 도망가는 고그 전략이 MDD가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형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인데요. 변형 듀얼 모멘텀 알려면은 듀얼 모멘텀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 듀얼 모멘텀은요,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을 공격 자산으로 쓰고 안전 자산으로 미국 채권을 씁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냐, 글로벌 주식이냐, 이 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ETF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두 놈 다 수익률이 꽝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최근 1년 수익이 마이너스다 하면은 그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안전 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대피하는 전략이고요. 이것도 한 달 1회 리밸런싱 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하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두 놈의 수익이 마이너스다 하면은 얘를 버리고 미국 채권,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근데 뭐였냐 하면요. 이게 그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얘가 작년에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주식을 판 이유는 안전자산을 보유하면서 하락장에서 손실 없이 그 이제 하락장을 넘기자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근데 이 안전자산이라는 놈이 20% 빠져주면 이게 안전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XX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듀얼 모멘텀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따단따단. 그래서 보면은 이 전략은 단순하게 상승장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을 쓰고 하락장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채권 동적자산 배분 전략을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하는 거는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주식의 1년 수익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채권 동적자산 배분에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8개 채권 중에서 최근 6개월 수익이 가장 높은 3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그런데 이 3개 채권도 최근 6개월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 비중은 현금으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 전략을 한마디로 퓨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승장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 하락장에는 채권 동적자산 배분을 쓰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요거를 제가 변형 듀얼 모멘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 8개 채권은 무엇인지 복습을 하면은 자, 얘네들이죠. 조금 전에 봤던 친구들입니다. 자, 이 8개 중에서 이제 3개의 ETF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6개월 수익이 0 이하인 ETF는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우리의 현금 비중은 맥시멈 100% 또는 66%, 33% 또는 0%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과를 보면요.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보다는 제가 만든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이 살짝 수익이 높고 MDD도 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보면은 복리 수익이 14에서 18%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NDD도 19에서 15로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그냥 미국 채권에 갖다 박는 게 아니라 7개 채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3개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변형 전략이 복리수익도 더 높고 NDD도 더 낮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제가 지금 채권 동적자산 배분과 변형 듀얼 모니터링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핵심 1번은 상승장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한다.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비신을 한다. 안전자산은 보통 채권이다. 근데 채권이 최근 부진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들었는데 도저히 저놈이 뭔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월말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시리즈로 이 각 전략마다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친절하게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어내죠. 지금 어떤 전략이 무슨 ETF를 사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왠지 강원국이 하는 말이 느낌상 맞는 것 같아. 나 그래도 한번 요 변형 듀얼모니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ETF를 살지 받아가시면은 됩니다. 네, 이 영상 굉장히 유익했죠.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